바로 중학생 7명이 또래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시에 사흘 만에 29만 6천 명이 동의를 해서 이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한다는 게 소년법인데 이 첫 번째 청원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혼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보호법은 그야말로 술, 담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네. 이거 폐지하면 큰일 납니다. 네. 청소년보호법은 꼭 유지해야 되고 다만 폐지 논란이 있는 건 소년법이거든요. 소년법이 적용이 되면 형사처벌이 감경이 되거나 아예 형사처벌이 안 되고 보호처분만 받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서 지금 폐지 운동을 하는 것은 소년법 폐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간 게 굉장히 많고요. 답변을 해야 되는 수준에 도달한 것만 하더라도 벌써 서너 건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년법 관련 청원글은 대부분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입장 내용 보면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17년에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보시면요. 이 만 14세 청소년 중에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아서 연령만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가 어렵다. 소년범죄는 형벌 강화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또 작년에 관악산 고교생 집단 폭행 사건 때는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보는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뒤떨어졌다. 만 13세 미만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했던 사건,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좀 법 개정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